주관과 객관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자, B번. Doing so. 역사적으로만 다루는 것은 예술 작품의 독특한 특질의 일부에 대해서 비평가의 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주관성이 없으니까 작품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답은 B번이죠. 다 읽어보자. 맞췄어? 자, C번은 뭐야? 그렇게 하는 것이 비평가를 개인적으로 주장된 신념,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지? 그리고 델타, 델타 한번 볼까? 내려줘. 아, 잠깐만. C번에 콜로케이션 있죠? Insulate A from B. 로부터 분리시키다. 자, D 읽어보자. 기는 주관적인 반응이 편견을 가진 반응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만 보는 것은 주관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거지. 그래서 답이 안 되고. 어려웠었나? 자, 23번. 이 글은 암시합니다. 뭐를? 다음 중 어떤 진술에 저자가 가장 동의할 것 같습니까? 즉, 저자가 동의할 내용은 뭐냐라는 거죠. 자, 답은? A죠. 패션은 뭡니까? 주관이죠. 인텔렉트는 지적 능력, 객관이죠. 그렇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된다. A1이 답이 되겠죠. 그렇지? 예술적 지적 능력에서뿐만 아니라 열정에 대해서도 말해야 된다. A1입니다.